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 개학을 맞이했을 텐데요. 계획했던 대로 방학은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같은 대학에서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오늘 개학을 했는데요. 오늘 고3 학생들의 고3의 교실을 가보니까 기대함과 불안함이 아주 이렇게 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감이 지금 한참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왕이면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으로 남은 수능까지 학생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입시계 히딩크십니다. 일산 대진고등학교 서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산 대진고등학교 서상훈입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월요일 날 개학을 했고 3일째 맞았는데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이럴 때일수록 좀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봐지고요. 수시 쓰는 문제도 있고 수능 원서 쓰는 문제도 있고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남은 시간 알차게 집중해서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학계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지라 상담 수시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기가 장점 있는 쪽 전형을 찾아서 6장을 쓰다 보면은 가장 최적화된 원서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이 많은데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이번 기회를 잘 이겨내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버텨내릴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2016학년도 수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3 학생들 또 재수생 이런 수험생에 대한 수시 상담은 지금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진학 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에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2부는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권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사전신청은 여러분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다 마감이 됐습니다. 사전신청을 하신 분들은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과 또 학부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정치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학생부에는 외교관, 정치인을 목표로 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희망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차선으로 경영이나 경제학과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특기자 전형 사회과학 인재 계열로 지원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학생이 네. 아마 개학했을 것 같은데 방학은 네. 잘 보냈나요, 알차게? 네, 뭐 이제 학교 뭐 성적 생계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수시 그 알아보면서 그 자기소개서도 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상원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이 수험생하고 똑같죠? 네, 저는 네, 아드님이 수시 지원 잘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을 보면 국어 1.8, 수학 1.2, 영어 1등급, 사회 1.3, 평균 1.34 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2.5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고요. 수학은 1.5에서 1등급으로, 영어는 줄곧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모평을 보면 국어는 98에 1등급, 수학이 90에 2등급, 영어 81에 3등급, 한국지리 68에 4등급, 사회문화 95에 1등급, 평균 351에 2.1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과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 1등급이 향상했고요. 수학은 2등급, 영어는 3등급 유지,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네. 비교과 내용을 보면 학생회 부회장을 1학년 때 했고요. 시사토론 동아리, 그다음 2학년 때는 국제협력단 활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교련회 토론 동아리 부장을 했고요. 2, 3학년 학급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은 1학년 68, 2학년 60시간, 주로 이제 학생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기록이 있고요. 독서활동은 한 10여 권 정도 있습니다. 2학년 때 시청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 활동 결과로 시장 표창까지 수상을 했고요. 시청의 인문학 토론대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교과 우수상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봉사상, 자기주도적 학습 우수상, 또는 시사 골든벨 최우수상, 학력 프로젝트 성취상이라든지 교내 모의 토익 경시대회 장려상도 있습니다. 2학년 때 교과 우수상 굉장히 많고요. 봉사상, 그 다음에 1년 개근상. 중3부터 또 우리 학생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보수와 그 진보 논조에 두 신문을 계속해서 스크랩해 왔다는 기록도 좀 있습니다. 네. 네, 1지망 서강대 정외과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 2지망 한양대 정외과 학생부 교과전형, 3지망 서울대 인류학과 일반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비교적 그 교과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고 활발한 비교과 활동과 대외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명문 또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한 그 연대 정외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 참 좋은 그 결과들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내신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이 국수영사 평균 한 1.34 등급입니다. 국어는 2.5에서 출발해가지고 1등급까지 향상됐고요. 수학은 1.5에서 출발해서 2학년 때부터 1등급 유지, 3학년 영어는 뭐 줄곧 3년 내내 1등급 유지. 성적 향상도 측면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국수영사 100분위가 351에 2.13 등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을 보니까 3월보다는 4월, 4월보다는 6월의 성적이 좀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다만 지금 국어도 지금 3등급에 1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영어가 3등급으로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리 학생이 좀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영어 성적이 뭐 실질적으로 원점수로 보니까
하니까 91점. 그러니까 3점짜리 3개를 틀렸는데 뭐 많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쉬운 수능에서 이제 맹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틀린 오답 개수를 1개 내지 2개로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도 지금 한국지리 부분이 조금 원점수 기준으로 한 30점 후반이나 40대 초반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여름방학을 기해서 많이 보완했으리라 보는데, 탐구도 마찬가지로 오답 개수가 1 내지 2개 이내로 줄여야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오고 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활동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비교과 그리고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의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점을 좀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뭐 성적도 중요한 스펙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그 내신이 자기주도적 성실성에 기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개량화된 성적보다는 교과 세부 능률 특기 사항에 우리 학교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우수성이나 태도나 열정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시대회 출전도 많이 했고, 교회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이런 활동을 했고, 그에 따른 뭐 수상 실적도 좀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학생이 저 교내 활동에 이제 뭐 학생의 그 활동이라든 학급 회장 두 번 했다든지 등등해서 그 밖에 봉사상 뭐 모범상 이런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부분만 잘만 살리면 리더십이나 또는 자기 주도성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완할 점도 좀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은 자기 소개서와 함께 이제 끝까지 좀 수능을 좀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과 지금 수능의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금 내신의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시에 적합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백과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자기 의미 있는 활동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좀 진솔하게 써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단점을 좀 지적한다면, 봉사활동 시간수는 많지만 뭐 밖에서 하는 활동은 전혀 없고요. 다만 학교에서 이제 학생의 임원에게 주는 시간 수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을 입증해야만 인성이나 공동체 정신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또 학생부의 단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독서 기록이 전혀 없어요. 1학년 2학기만 딱 10권이고 1학년 1학기도 없고 2학년 1학기 2학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혹시 어머님 독서 기록이 왜 그렇게 1학년 2학기에만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락된 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학년이 올라갈 때 항상 그 모든 학교 점검을 하는데 아마 그 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3학년 때 기록을 좀 충실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독서 활동을 하지 않고 기록한다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완할 점까지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좀 알려주실까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좀 잘 맞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는 정시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 전형들 꼽아주신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학생이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비교적 이제 내신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비교과 활동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만 잘 준비해 준다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자소서 등이 잘 풀어내는 과정에
집중을 한다면 좀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본다면 물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뭐 1등급 아주 초반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으로 하는 것보다는 1단계에서 학생부로 일정 배수 걸러내고 2단계 면접을 가미하는 그런 대학이면은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9월 지금 수능 성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정시에서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더 올라준다면 그래도 좀 상위권 학과의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형태로 중하위권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상위권 학과를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회 지원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정시로 간다면 더 나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순위로 정시전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능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9월 성적을 보고 판단하되 아마 여름방학 때 열심히 했다면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할 만큼 아주 나쁜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만 해준다면 긍정적으로 좀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뭐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준비를 하되 수능에도 신경을 많이 써라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입니다. 이들 대학의 합격 가능성과 이들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서강대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정외과 지금 11명을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으로 뽑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 서류 100으로 뽑고요. 그런데 이제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활동 보충자료를 제시하게 되는데 서류 평가에서 그 지금 학업 역량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는데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소개 4번 문항이 지금 지원 전공을 택한 이유,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률이 한 14.5:1이고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한 1.7이니까 우리 학생이 뭐 지원을 못할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에 나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학업 역량, 교내 활동에 조화를 이루도록 서류를 준비해 준다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는 학생부 100으로만 하고요. 물론 자소서 추천서 면접 없습니다. 부담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학생부는 국수영사 속한 전과목을 하는데 문제는 경쟁률보다는 교과만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이 작년까지의 경우로 본다면 합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서울대 인류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9명을 선발하고 서울대는 서류 100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 및 구술교사를 가미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한국지리하고 사회문화를 위한 선택과목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일반전형의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를 지원 거저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서는 학업능력, 자기주도, 학업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즉 창의적 인재로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면접 구술 평가를 보면 지금 사회과학대회 같은 경우는 인문학, 사회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영어나 한자를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도전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는 지금 학업 역량이라든지 교내 활동 조화를 감안해서 서류를 준비한다면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모평 성적이 그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정외과 기준으로 지금 국민대 이하 대학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지금 서울대를 쓰게 되면 그 이하 대학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9월 모평 성적 향상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희망하는 대학과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질문하는 점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우선은 희망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차선으로 경영이나 경제학과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적합한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꼽아주시긴 예. 했는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뭐 간단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경제나 경영보다는 그 내용이나 활동, 전공 적합성 측면으로 본다면 정액과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봐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만 우리 학생은 지금 내신과 수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수시에서 실패를 한다면 정시에서는 중하위권 대학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좀 그렇다. 네. 그렇다면 일단 서울대 내지는 이렇게 이제 최상위권 대학의 지원 여부는 9월 모평 성적에 따라서 판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 학생에게 지금 수시 6회 지원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네. 주신 거죠. 네. 예, 우리 학생이 좀 더 궁금해하는 것이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특기자 전형, 그 사회과학 인재 전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라고 이제 궁금해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연세대학교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과 스펙을 봤을 때는 특기자 전형도 뭐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이 좀 다소 낮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학과일수록 여기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 우리 학생이 보면 NGO 교육이나 코이카 또는 모의 유엔에 참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만으로 지원한다는 거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예. 다만 우수한 내신을 기반으로 하고 서류에서 사회과학 인재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액과 기준으로 6월 모평으로 본다면 네. 뭐 국민대, 숭실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실패를 하면 그런 대학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9월 모평이 성적이 여름방학 잘 활용해서 올라만 준다면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화면 보면 시립대부터 하나 좀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학과 12명인데요. 네. 서류 100이고 2단계 면접 100이고 최저 없습니다. 인재상을 보면 외국어 및 사회국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학생인데 요 인재상이 좀 부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대동소이하고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잠재, 사회역량 평가한다는 것이고요. 면접은 발표면접이 확인면접인데 우리 학생의 그 도전 가능성을 보면 인재상의 첫째 맞고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도 좀 무난하고요. 면접 능력도 굉장히 탁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적극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편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수시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네.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서 또 정시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또 나중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다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봉사활동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입증하시고 독서활동의 경우
3학년 1학기 기록을 충실히 하여 이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지원 전략으로는 9월 모평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중위권 대학에 분산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에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KU 교과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